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막내뷰를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내뷰를 너무 원하셔서 어떻게 어떤 주제로 켜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는데, 제가 또 음악 얘기를 너무 하고 싶기도 했고,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그 플레이리스트가 평범한 플레이리스트가 아니고 저의 그 소리가 담긴 주제들로 약간 들을 한번 담아봤어요. 약간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도 특별한 곡들로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씩 들려드릴 건데 제일 먼저 들려드릴 곡은 코드라는 곡을 제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드라는 곡은 샤이니 선배님들의 코드인데 자, 이 노래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번 저희가 활동이 샤이니 선배님들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샤이니 선배님들을 그냥 뵙게 되고 저 혼자서 이렇게 뵙게 되고 그 리허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저 혼자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앞에서 보고 하니까 너무 저 혼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멋있는 무대들이어서 울컥하게 되면서 나도 저런 무대를 하고 싶다 해서 이 노래를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활동 당시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그 아무 접점도 없고 하니까 말하기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샤이니 선배님들의 팬이었다는 걸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정말 팬이었습니다.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노래. 궤도 하겠습니다. 샤이니 선배님들 하고 있었으니까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가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 많아요. 잠시 듣고 갈게요. 제가 힘들어할 때, 연생 때 많이 힘들었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이 노래를. 이렇게 나중에 나도 솔로 무대 꼭 하고 이런 무대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웅장한 무대 하고 이런 멋있는 무대 하는 우리 팀의 막내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 노래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 모음도 많이 봤는데 이게 처음 그 솔로 데뷔라는 게 너무 팬분들도 그 신기하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솔로 욕심도 이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다시 한번더 생긴 노래여서 노래를 뽑게 됐습니다. 제가 게스트를 한명 불렀거든요. 근데 이 게스트가 분명히 그문 열고 소리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게스트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걸까요? 혼자가 안녕. 게스트는 왜안 들어오는 걸까요? 아, 너 혼자 갔잖아, 우리 어깨. 안녕. 인사 한번 막내 뷰. 제가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네. 오늘 또 플레이리스트 하는데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궤도하고 코드 아우. 추천했습니다. 궤도하고 코드? 네. 이유는 네. 그나좀 알자. 약간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아, 그래? 제가 솔직히 코드는 제가 활동 때 봤잖아요. 그렇죠. 무대를 봤죠. 제가 뮤직뱅크 리허설 때 진짜로 보고 약간 울컥했었거든요. 아우, 왜요? 진짜 형 몰랐어요? 어. 형들은 아는데? 아, 그래? 네. 아, 형도 그때 옆에 있었어요. 아, 그왜 울컥했는데? 진짜 그때 리허설 당시에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멋있어서 울컥했다? 네. 맞아요. 너무 멋진 무대였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더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해가지고 아오. 이걸 뽑았고, 궤도도 약간 비슷한 이유고, 네. 일단 형거한개 듣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제가 요즘 제일 빠져있는 노래는 네. 이거죠. 천천히 아침마다 들어요. 아, 그래요?
NCT 아... 드림 선배님들의 고래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거군요? 네. 나오자마자 제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형 항상 듣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샤워할 때도 들으면 좋고. 아, 형 요즘 샤워할 때 노래 들어요? 네. 왜 안 들리지? 아침에 일찍 나가시잖아요. 밤엔 안 듣죠? 네, 밤엔 안 듣죠. 밤에 들어가 이제 혼나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왜 좋아하냐면 네. 일단 이 뭔가 좀 이런 희망찬. 아, 이거 형이 나 우리 다 들려준 적 있나 보다. 네, 맞아요.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뭐 락킹한 사운드에 뭔가 좀 이런 멜로디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강민 씨도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제. 저요? 아니, 강민 씨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 팝송밖에 안 들으시는데요? 제가 요즘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네. 이게 사실 내가 옛날 노래 이제 강민이 알고 있어? 라고 하려 했는데 강민이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옛날 노래밖에 없어요, 진짜. 이 가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 그거 보는구나. 그거 보면서? 나도 그거 보거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아, 조금 더 이제 노래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또 그 시대를 네. 또 설명해 주니까. 맞아요. 10,000 hour. 네. 네. 저스틴 비버의. 오. 이 노래는 왜 좋아하게 됐어요? 이건 약간 최근에 좋아하게 된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제 플레이리스트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볍게 그냥 좋아하는 뮤지리스트. 네. 맞아요. 그냥 다른 것들은 진짜 제가 뭐 힘들 때 막 듣는 노래인데 생각이 많아져서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냥 사랑 노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유튜브를 보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들었었는데 그걸 알고 들으니까 좀 더 듣기 좋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거 씨야 투게더라는 곡인데 이게 세계 평화 뭐 세계 함께 웃자 우린 함께야. 아, 뭔지 알아. 와. 뮤직비디오도 보면 네. 그 시아 군의 그 뭔가 이런 생각과 사상을 잘 표현한 것 같은 세계 평화야. 진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인종 가릴 거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한다는 느낌의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희망차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아주 잘 적격한 거죠. 나 저격당했어요. 그래서 잠시 들어봅시다. 약간 이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들으면 전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느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보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건 맞는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맞죠. 이런 메시지 있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맞아. 세계가 싱숭생숭하니까 이런 또 메시지 있고 위로가 되는 음악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럼 저는 마이클 잭슨의 그 비딧 가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처음 연습생 들어왔을 때 형들하고 마이클 잭슨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몰랐잖아요. 네네네. 한번 듣고 이제 안 듣다가 그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막 마이클 잭슨 분의 노래를 계속 막 듣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비디짓을 고르게 됐습니다. 좋아요. 마이클 네. 잭슨의 무대를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그 중에서 비디짓을 고르게 됐어요. 마이클 잭슨은 약간 모든 아티스트의 꿈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평화를 부른 노래도 있고 한데 저는 무대가 제일 멋있는 걸 골랐어요. 아. 그 형 나이 때는 이게 광고에서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쵸. 아, 진짜? 그럼. 이게 아주 유명한 노래야. 저는. 팁을 틀면 노래가 나왔다고. 아, 진짜? 넌 몰랐지? 응, 난 근데 진짜 처음 연습생 때 이 노래 몰랐어요. 그럼.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데.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 저 놀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클 잭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무대를 보고 빠지게 됐죠. 옛날에 TV 방송 같은 거 보면 이런 BGM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짱이다. 그 옛날에 TV 딸깍딸깍 돌릴 때. 진짜 그 시대야? 아, 깜짝아. 무대가 진짜 멋있어요, 근데. 무대 멋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즘 막 혼자 연습실에 남아있으면
맞다라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이요. 자, 옛날 노래 네. 얘기하니까 네. 저의 10대, 20대를 함께 보냈던 이분들 아세요? 모릅니다. 포맨 알아요? 포맨? 아, 알죠. 아, 포맨 알아요? 당연히 알죠. 아, 포맨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일단 압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일단. 그럼 이 노래 아는지. 이제 10대, 저희 10대 친구들이 네. 포맨을 노래방에서 안 부른다.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아, 전주 나오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 갬성을 느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똑똑똑. 녹. 아니 형 이거 노래방에서 불렀어요? 그럼요. 아 진짜? 당신들 같은 당신 그 밀레니엄 베이비 네. 이해 못할 감성이죠. 아, 나 그래도 포맨 좀 알았는데. 어, 포맨은 알고, 그럼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그 차에서 아빠가 그냥 틀어준 거 있죠. 네네. 그래서 들으면 또 아는데, 형들이 한 번씩 그 집에서 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 숙소에서. 아, 맞아요. 저 옛날 노래 가끔 네. 이런 거 들었어 하면서 네. 듣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한번 틀잖아요. 이건 그리고 심지어 몇 년도에 나왔나? 아, 2010년도에 노래치고 굉장히 세련된 노래였어요. 그런 거 아닌데? 아, 그럼요. 어, 진짜 세련된 거. 세련됐어요. 노래를 그리고 너무 잘 부르셨다. 그러니까요. 이거랑 그, 아, 이거 틀면 이제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삼겨봐도 이제 이별 감성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연애를 못 해봤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이별을 한 거예요. 이미. 오늘 이 노래 듣죠? 네. 그 강민 씨 오늘 이별을 경험한 거. 전부 넣었다입니다, 노을 선배님. 거의 데뷔곡인가 그럴까요 이제? 전부 넣었다부터 근데 가사 너무 좋다. 아, 제목이 너무 좋다. 아, 이게 이거 언제 나왔어요? 2006년. 강민 3살 때 나온 노래인데. 4살 아니에요? 4살. 3살인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불렀다? 그럼 이제 아. 아니 형 근데 이때 11살 아니에요? 그럼 12살 막? 아니 더 나이 먹었어도 유명한 노래였는데. 아, 근데 사실 노래방 가서 부른 적 없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걸 노래방 가서 부른다고? 혼자 꼰 노래방 가서 부르고. 아 진짜? 아 그랬어요. 진짜. 우리 때 이제 우리 한참 딱 형이 10대 끝날 때쯤에 코인 노래방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 아, 아 여기 딱 전주 나오면 전형적인 우리의 추억을 향수를 자극하는 어... 이거 봐요. 이 가사를 들어야 돼요. 사랑이 우스운 날까지 우스운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난 기도한다고 맨날. 야... 사랑이 우스워질 때까지 가서 너무 잘 쓰신다 진짜. 강민 아직 우습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우스운 나이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랑이 우스운 나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인 거죠. 야... 사랑 우스운 나이까지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이는 없다. 아... 할 수 없다. 널 잊을 수 없다. 그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군요. 그럼요 그럼요. 야... 자, 응급실 알아요? 근데 저 응급실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내가 모르겠어요. 드라마 OST였는데 네. 이게 큰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아 제가 노래방에서 응급실을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당신이 안 불렀어도 당신 옆에서 다들 이거 불렀어요. 내가 알만한 거예요? 아 맞아. 사람들은 네. 이 친구가 아. 그 영화로만 나온 줄 알아요. 영화로만 나온 줄 알죠. 아 근데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이 형은 봤습니까? 아 저는 봤어요. 아 진짜요? 전설. 이게 원래 뱅크 선배님이 그건데 이제 이 봐요. 2009년 드라마인데 네. 이제 2009년에 네. 이 드라마를 보고 이제 친구들끼리 우정을 가지고 이 노래 같이 탁 부르면서 아니 형만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친구 많이 웃긴 했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네. 아 그럼 형이랑 부는 사람은 진짜 찐 친구였겠다. 안 no. 불러준 사람 없긴 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옆에 친구들이 아 요즘 옛날 노래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찐 옛날 감성이야. 전 어렸을 때는 댄스곡을 안 들었었어요. 저도요. 발라드만 듣고 아 전 약간 듣긴 했죠. R&B도 거의 안 듣고 R&B는 진짜 안 들었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 그나마 아 모를 수 없지. 그럼요. 이거 하면 친구가 달려온다고 나. 아 무조건 달려오겠다. 지금 딱 야구 방망이 들고 지금. 야 옆 학교랑 전쟁한다고. 뛰어가. 옆 학교랑 싸움 났다고 뛰어나가고 이제. 전 우정을 음악으로 배웠어요. 아 그래 맞지. 야 좋았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막내비 오랜만에 출연해봤는데 그 쓸데없는 선물 주고 받는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다 같이 출연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고 거의 네. 처음인데. 네. 아, 오늘 어땠는지. 아, 오늘.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모처럼 이렇게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패러들이 또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강민이 또. 네. 옛날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헌이 형의 플레이리스트 약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이렇게 제 플레이리스트를 사실 진중하게 보지 못했거든요.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배우들한테 제 옛날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막내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헌이 형은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음에는 재밌는 멤버로 데려 돌아오겠습니다. 야, 내가 제일 재밌을 걸 그나마. 그렇긴 한데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좀 진중하면서 그나마 재밌는 멤버로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엥.